안녕하세요. 서라포파 하우스입니다. 어저께는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좀 내리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. 구름도 거의 없고요. 나와서 늘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 챙겨주면 밥 먹고 또 하루 종일 놀아야 되겠죠. 덕배 잘 잤어? 자, 커피 한 잔. 오늘도 아이들이랑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. 뜨거운 아침에 기분이 좋냐? 커피 일로 와. 너 왜 이렇게 기분 좋아? 손 꼽도? 잘 자고 나와서 쉬 한번 하고요. 아이들 컨디션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아침 식사를 챙겨줘야 되겠네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초코도 바깥에서 볼 겁니다. 초코 밥 먹으러 가자. 아니요, 밥 먹으러 가자.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가신 전주님이 자두라는 꼬매 아이를 약간 놀이방에 맡기셨습니다. 그들 초코도 나와서 잘 놀고 있고요. 자두도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고. 자, 자, 일로. 자, 가자. 아이들 다 잘 쉬고 있는 중이고요.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. 자두, 자두 일로 와. 가자. 초코야, 초코 빨리 와. 초코. 옳지, 초코도 오는 거야.
빨리 가 수영해 빨리. 아니 오늘은 왜 수영 안 해? 빨리 그거 내 거야 줘 빨리. 빨리! 그거 줘! 너 왜 쫓아다니냐? 며칠 전에 첫 번째 수영했던 칸인데 이제 확실히 여유가 좀 생겼어요. 장군 쉬어! 장군! 오! 난리가 간만에 수영하는데요? 말리도 수영하면 잘해요. 아니 너 왜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? 빨리 수영을 해. 덕배 일로 와. 덕배. 얘 꼭 그랬어야 되냐? 얘 그러면 안 됐어. 너 왜 얼음땡이 됐어? 빨리 와. 덕배 일로 와 빨리. 덕배 일로 와. 덕배! 말이 없어, 쉽게 가봐, 한 번.
오늘 수영장의 주인공은 덕배네요. 지금 세상에 제일 불쌍한 얼굴 표정으로 덕배 일로 와봐. 너 발 닿잖아. 일로 와봐 빨리. 덕배, 덕배 일로 와. 덕배. 어, 덕배 수영하네요. 빨리! 샤랑이, 샤랑이, 샤랑이. 거의 무화지경이구나 지금.